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경자년 새해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복록이 가득하시기를 눈꽃마녀가 기원드리면서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첫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번 주제를 처음 시작하는 주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눈꽃마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빙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빙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빙이란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신이 쓰여 있는 거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린다면 빙이란 것은 한 개의 자아 속에 두개 이상의 또 다른 자아가 공존하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빙이라고 칭하고, 이 빙의가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데, 그중에 제일 흔한 것이 인격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지장을 느낍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빙이라는 것이 한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빙의 환자로 인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수많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다음이 사회가 크게 생각하면 국가의 손실이고 사회의 흔들림이고 가정의 파괴, 그다음에 작게는 자아의 파괴가 문제가 되죠. 빙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을 짓지만, 세분화시켜서 좀더 깊이 그 환자를 이해하고 원인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아스트랄계,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멘탈계, 정신계를 의미하죠. 심리계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꼭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아도 또 다른 존재는 우리 주변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어요, 선생님. 빙의에도 좀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나의 조상, 빙의 환자의 직계 조상에서 단지 천도를 원하고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 나의 살아생전의 한을 풀어 달라고 직위를 주고 표적을 주기 위해서 혼백이 당사자의 몸에 들어온 것도 빙이요. 그것을 인지하고 천도를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어서 떠나지 못하는 영가의 빙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조상이 아니라 제3자, 전혀 본다르고 성다르고 각성바지에서 우연히 위험한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파장이 맞아떨어지면서 나의 영혼의 결계가 풀려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혼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한이나 원한을 전혀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 한을 풀려고 하는 악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번째는 무당처럼 또 다른 영가의 고통이나 영가가 원하는 소원을 비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종류, 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좀 고통스러운 삶에서 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일단 빙이라는 것이 판정이 났을 때는 빠르게 치유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치료의 과정에서는 첫 번째, 그 귀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이제 무속의 행위가 되겠죠. 혼백을 대화를 시도하고 그 혼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원하는 스타일의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의 무속 행위를 우리는 총괄적으로 굿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작은 치성이나 퇴치법이 있겠는데, 그 퇴치법에는 부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시술, 의식을 통해서 마방진이나 흑마술이나 비방술로서 걷어내는 형식이 있지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원기가 만족해하는 것을 보면은 열두거리를 갖춰서 그 영가의 원지고 한진 것을 풀어내는 모든 행위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제일 효염도 크고 제일 뒷물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빙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눈꽃마녀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